마트에서 화장품을 사야 개이득이다. 오, 시중에 없는 제품들이 왜 여기 있지? 정말 제거를 해도 쌓이고 제거를 해도 쌓이기 때문에 뿌리기만 해도 이렇게 수분감이 바로 채워져요. 이 결광 보이죠? 진짜 완전 깐달걀 같은 피부 표현 완전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만 존재감 미쳤다 진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으면서 새로운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가을 옷을 살 때 지그재그에서 정말 많이 샀단 말이에요. 지그재그를 정말 많이 애용을 하는 편인데 우리 소중이 여러분들도 이제 가을이 되면서 지그재그에서 쇼핑을 정말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좀 신박한 카테고리를 봤어요. 여기 메인 화면에 지그재그 뷰티가 떠 있더라고요. 사실 지그재그 뷰티가 떠 있는지는 꽤나 오래됐는데 어느 날 관심이 가서 딱 들어갔거든요. 가격이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카테고리를 막 이렇게 보는데 오, 시중에 없는 제품들이 왜 여기 있지? 단독으로 지그재그에서만 판매하는 뷰티템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한테도 약간 귀쫑긋할 만한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고 왔고요. 지금은 지그재그에서 화장품을 사야 개이득이다. 오늘 언박싱 할 것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이번에 지그재그랑 콜라보를 하면서 진짜 많은 신상템들 정말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고르고 골라서 우리 소중이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템들로만 쏙쏙 골라서 와봤고요. 다른 데서는 만나보지 못하는 완전 희귀템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뷰티페스타에서 할인을 정말 정말 많이 해서 진짜 이거 보시면 구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얼굴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지그재그에만 있는 뷰티템들로 메이크업을 해본 건데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제가 마지막에 더 싸게 사는 꿀팁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스킨푸드에서 나온 신상 화잘목 패드예요. 이 앰플 양이 진짜 듬뿍 들어가 있죠. 항상 스킨푸드가 이 패드 면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드 역시나 면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되게 미세한 오돌토돌한 정말 작은 앰보예요. 반대쪽은 그냥 이런 매끈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미세한 앰보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닥터를 해주고요. 좀 이런 잔각질들 있죠? 이런 게 진짜 잘 불어넣어요. 이게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개복치 피부여가지고 좀 쓰자마자 따가운 자극감이 느껴질까봐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전혀 자극이 없었고 이거 데일리로 써도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매끈한 면으로 팩토까지 해주면 되는데 저는 특히나 오돌토돌한 화이트헤드의 효과를 많이 봤고 이게 여기 패키지처럼 이런 귀여운 핑크 자몽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비타민이랑 나이아신아마이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칙칙하다 하는 부위에다가 딱 이렇게 팩토로 얹어놔주면 그 부위에도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코도 살짝 이렇게 각질을 한번 눌러줄게요. 이 부위가 메이크업이 진짜 잘 뜨니까 각질은 진짜 정말 제거를 해도 쌓이고 제거를 해도 쌓이기 때문에 이런 토너 패드는 가지고 있으면 매일매일 잘 쓰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여기 추천템에다가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이 결광 보이죠? 약간 패드 붙여준 부위만 좀 반톤업 된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이게 비타민 성분 때문에 그런가 봐. 그리고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피부를 좀 닦아서 광을 내줬다면 메이크업이 잘 먹기 위해서 환절기에 빠질 수 없는 앰플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환절기가 진짜 메이크업하기가 제일 어려운 계절 같거든요? 각질을 다 벗겨내면 피부도 예민해지면서 건조해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촉촉한 메이크업을 해도 사실 속이 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진짜 이 속에서 올라오는 유분 때문에 메이크업이 더 망가진단 말이에요? 무거운 기초 제품을 쓰자니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뜨는 게 진짜 완전 반복의 반복 악순환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럴 때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은 PDRN 글로우 앰플. 짜서 쓰는 앰플이 아니라 미스트 타입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토너 다음 단계에서 미스트처럼 뿌려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진짜 안개 분사도 장난 아니거든요? 뿌리기만 해도 이렇게 수분감이 바로 채워져요. 보통 이런 류의 미스트들은 침을 뱉는 것처럼 되게 기분 나쁘게 나오는 미스트들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 앰플은 분사력부터 1등이고 딱 뿌렸을 때 과하지 않게 채워지는 수분감 덕분에 메이크업하기 전이나 피부가 되게 찢어질 것 같이 건조할 때 뿌려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또 미스트 형태여서 입자가 되게 곱다 보니까 피부 사이사이에 이렇게 좀 촘촘하게 수분감도 빠르게 잘 채워집니다. 지금 이 속이 되게 촉촉해요.
그냥 글로 앰플이 아니라 PDRN 글로 앰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소 사용하는 기초 단계에 끼워서 뿌려주기만 해도 우리 피부 장벽 자체가 케어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앰플이에요. 솔직히 내가 그냥 평소에 쓰는 기초가 있더라도 요거는 한 번쯤 구매해가지고 써보시면 두고두고 계속 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림을 바르지 않고 또 다른 저의 메이크업 치트키템을 바를 건데요. 에스네이처의 퍼펙트 아쿠아 메이크업 베이스 프랩이에요. 일단은 요거 쓰고 메이크업을 하면 진짜 완전 깐달걀 같은 피부 표현 완전 가능하고요. 에스네이처가 원래 수분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베이스도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에센스 제형인데 딱 발랐을 때 실키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 아니라 되게 촉촉하게 요런 물막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그런 제형입니다. 피부에 그냥 바르고 싶은 만큼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진짜 너무 촉촉하고 딱 발랐을 때 이 마무리감이 좀 쫀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메이크업을 되게 딱불처럼 착 붙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용감입니다. 이 제품은 모공을 막 완벽하게 가려주는 그런 실키한 프라이머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실리콘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모공을 커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쉬우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실리콘 제형은 바르면 되게 시간이 지나면서 메이크업이 오히려 몽글몽글 뭉칠 때도 많고 피부에 되게 안 좋잖아요. 얘는 수분으로 이 모공 자체를 채워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지저분하게 무너지거나 유분이 올라오는 일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이런 베이스 제품들은 보통 바르면 과하게 쫀쫀한 그런 느낌이어서 오히려 베이스를 바를 때 때처럼 밀릴 때가 있거든요. 얘는 많이 발라도 때처럼 밀리는 일이 진짜 1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리 문질러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속광. 피부 속에 뭔가 유리알을 좀 채워놓은 것처럼 물을 끼얹어 놓은 것 같은 설탕 코팅을 해놓은 것 같은 이게 근데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도 너무 예쁘게 유지가 됩니다. 지금 쓸 거는 바닐라 쿠션이고 커버력이 있는 조금 세미매트한 제형의 쿠션입니다. 이렇게 밀면서 발라도 전혀 밀림이 진짜 없고 제가 지금 매트 쿠션 바르는데도 이 정도의 속광이 딱 예쁘게 올라와요. 광택감 차이 반반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제 베이스하고 눈썹까지 그리고 다음 제품 가지고 올게요. 짜잔! 이렇게 지금 눈썹이랑 음영까지 해주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에뛰드의 신상템인 플레이 멀티 아이즈입니다. 사실 요즘에 팔레트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컬러들도 좀 여러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컬러가 많다 보면 내가 어떤 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좀 헷갈릴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진짜 색이 너무 많으면 어떤 걸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진짜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 팔레트는 알잘 딱깔센으로 나온 팔레트예요. 이쪽 1구역에는 매트부터 글리터 제형까지 베이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음영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2구역이에요. 근데 2구역 중에서 이 위에는 매트 블러셔, 젤리 제형의 블러셔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립이랑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는 하이라이터까지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글리터 겸 하이라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정말 알찬 구성의 팔레트입니다. 웜이랑 쿨이랑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요. 한쪽으로 막 엄청나게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 살짝 미지근한 웜쿨이에요. 웜쿨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서 사용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뽀용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이 쿨톤 컬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아주면 컬러감이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진하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이 블러셔 컬러 한 번 더 눈 위에 컬러감을 좀 잡아줄게요. 그리고 요즘에는 블러셔랑 섀도우랑 립까지 좀 한 톤으로 맞춘 원톤 메이크업도 좀 트렌드라서 이렇게 블러셔 활용할 수 있는 팔레트 나오는 거 완전 대환영이에요, 진짜. 나 진짜 대충 슥슥 바르는데 너무 예쁜데? 눈 아래에도 먼저 이 뮤트의 정석으로 한번 애교살 지나가지고 블러셔 컬러로 눈 뒷부분부터 애교살까지 전체적으로 들어와줄게. 눈에 붉은스름한 느낌을 좀 줄 수 있게. 어두운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 잡아줄 건데 점막부터 해가지고 꼼꼼하게 채워준 다음에 해줄게요. 아이라인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루날림 없이 선명하게 이 위에 있는 음영 컬러 조금 믹스해가지고 애교살은 딱 이렇게 중간에만 콕 집어준 다음에 좌우로 점점 블렌딩 해주면서 이 위에 있는 이제 이 음영 컬러로 뒤쪽에
그림자를 조금 줄게요.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한번 싹 지나가지고요. 이 음영 컬러감이 엄청 부담스럽지 않게 올라가거든요. 진짜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생겨요. 뒤쪽에 애교살 위쪽을 따라서 지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꽤 크지 않나요? 그리고 조금 더 또렷하게 좀 보이고 싶어서 이 아이라인 가이드 그려줬던 이 컬러 있죠? 이거를 살짝 덜어내가지고 눈 앞머리 부분에만 좀 추가로 얹어줄게요. 요 음영 컬러 있죠? 요거 묻혀가지고 눈 뒷부분 한번 음영 주고요. 눈 앞부분에도 이렇게 음영 줄게요. 눈 밑 애교살을 밝혀줄 건데 요런 총알 브러쉬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또 젤리 제형이다 보니까 딱 얹었을 때 밀착감이 요렇게 엄청나게 좋습니다. 애교살 딱 그릴 때 뭔가 베이스가 완벽하게 밀착이 된 상태에서 애교살 컨실러를 추가적으로 그리려고 하면 진짜 눈 밑에 끼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요런 총알 브러쉬랑 젤리 블러셔를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중안부가 좀 긴 분들은 눈 밑에 너무 밝게 애교살을 좀 강조를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붉은 느낌이 들어가는 게 훨씬 중안부가 짧아 보여요. 이렇게 해주고 이 위에다가 이제 이 글리터를 얹어줄게요. 잔펄과 큰 펄이 섞여있는 글리터라서 눈 위에다가 얹어줘도 예쁘고 애교살을 강조해줄 때도 예뻐요. 진짜 메이크업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글리터예요. 이렇게. 요 하이라이터 있죠? 여기 눈 앞머리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부분 이렇게 강조해줘도 진짜 예뻐요. 이렇게 빔 딱 쏴주고 코 딱 중앙에다가 하이라이터를 해주면서 중안부를 확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쿨톤 메이크업 했을 때 진짜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저는 요 부분에만 존재감 미쳤다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아이라인 그려주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한 팔레트에 아이랑 블러셔랑 하이라이터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뜨는 느낌 없이 되게 조화롭게 연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여기 밑에 있는 젤리 타입 블러셔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이 파우더 타입을 얹어줄게요. 블러셔 지속력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젤리 타입 블러셔를 먼저 딱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파우더로 코팅해 주듯이 얹어주시면 진짜 이 블러셔가 하루 종일 뽀용하게 살아있어요. 찐덕찐덕거리는 젤리 타입이 아니라 엄청 보송한 젤리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얹어줬을 때도 뭉치지 않고 진짜 뽀용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연출이 돼요. 파우더 타입으로 한번 이 위에 젤리를 한번 가둬주면서 경계를 좀 뭉개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뽐뽀할 것 같은데? 아니 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팔레트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연출을 해줬으면 이제 약간 이런 광감을 조금 살려줄 건데요. 베이크드 타입으로 하이라이터를 탁 해주게 됐을 때 정말 갑자기 뭉치거나 싹 광감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웨이크메이크에서 나온 하이라이터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컬러부터 예쁘죠? 이게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촉촉하고 진짜 투명광이 장난 아니게 올라오더라고요. 1호 듀크림, 2호 듀핑크, 3호 라벤더 블루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다가 너무 핑크빔이 강하니까 이 듀크림 컬러로 조화를 좀 이렇게 섞어서 좀 연출을 해줄 건데 이게 지금 지그재그 전용 기획 세트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너무 귀여운 핑거스틱이 들어있어요. 하이라이터를 묻혀주시고요. 볼 위에 콕콕 얹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파우더 타입 블러셔를 얹어줬잖아요. 이 위에다가 리퀴드 타입의 하이라이터를 딱 얹어줬을 때 이 블러셔가 뭔가 까진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너무 예쁜 광이 나서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저만의 좀 꿀팁인데요. 광이 좀 나고 싶다 했을 때는 파운데이션을 살짝 섞어서 발라주시면 진짜 장난 아니게 피부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립으로 넘어가 줄 건데요. 립은 제가 바닐라쿠 립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사실 이 전에 그 네모난 패키지를 진짜 잘 썼거든요. 발레리나랑 피그무브랑 러브미 이 컬러를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번에 FW 신상 컬러가 또 네 가지가 추가로 출시가 됐는데 이 캐시미어 이 컬러 진짜 예쁘죠 여러분. 이게 뉴트럴한 피치 베이지여서 베이스로 바르기 너무 좋고 발레리나 컬러는 보시면 살짝 쿨톤에 조금
채도가 있는 편. 둘 다 조금 멀멀한 느낌이어서 웜과 쿨을 딱히 타지 않게 좀 잘 바를 수 있는 컬러들이에요. 빈티지 멜로우 컬러를 또 보여드릴게요. 뉴트럴한 레드가 들어간 모브 컬러예요. 정말 미지근한 레드 같다고 해야 될까요? 딱 입술에 발랐을 때 형광등이 싹 켜지는 듯한. 그리고 그 다음은 로지 어페어인데 진짜 너무 세련된 중명도의 레드 컬러라서 그 어떤 톤이 발라도 얼굴에 형광등이 팍 켜지면서 분위기가 생겨버리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브릭 베이크는요. 외관만 봐도 가을이 생각나는 컬러인데요. 정말 이게 웜톤 분들이 좋아할 만한 브릭 레드 컬러인데 쿨톤이 제가 발라도 그렇게 뜨는 느낌 없이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컬러였어요. 캐시미어 컬러로 이 입술 겉에 외곽 부분이죠? 무슨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이렇게 주름이 그냥 삭제쇼. 빈티지 멜로우 컬러 안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줄게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예쁘다. 어떡하지? 메이크업은 다 끝이 났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많은 분들의 인생템인 1위 클렌징 오일. 비플레인 녹두 클렌징 오일. 이 많은 구성들을 짜면서 아 뭔가 이 혜택은 정말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그재그 단독 기획이라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일이 산뜻할 수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오일입니다. 이 제품이 약간 보통의 클렌징 오일보다 조금 더 워터리한 제형이에요. 근데 세정력은 그 어떤 클렌징 오일보다 좋아요. 메인 성분이 다 천연 유래 성분이라서 진짜 메이크업을 지우는 내내 자극이 진짜 없습니다. 근데 세정력은 진짜 베이스, 섀도우, 글리터, 착색된 립까지 너무너무너무 잘 지워지고요. 클렌징 오일 막 벅벅벅벅 하다가 눈을 팍 떠도 진짜 따가운 게 1도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 순해서 잘 쓰고 있는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리고 일단 클렌징 오일을 딱 쓰시면 유화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유화가 너무 잘 돼. 그래서 유화를 하다 보면 피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에요. 블랙헤드 개선뿐만 아니라 모공 속에 있는 피지 개선까지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이더라고요. 세안 후에 잔여감도 진짜 없는데 당김 없이 되게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클렌징 오일이 되게 유명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지성분들이 이 클렌징 오일을 쓰고 났을 때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안 난대요. 그리고 세안 후에 나는 약간 수분감을 원한다. 그리고 눈가에 자극 없이 되게 산뜻한 그런 클렌징 오일을 찾는다면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스킨푸드 핑크 자몽 아하 푸드 마스크예요. 요거는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핑크 자몽 패드랑 같이 나온 그런 워시오프 팩인데요. 정말 묵은 각질까지 싹 삭제해주는 진짜 집중 관리템이에요. 과육이 듬뿍 들어가 있는 듯한 되게 탱글한 제형이에요. 되게 탱글하고 촉촉하게 발려서 메마르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수분을 쫙 먹여주는 그런 느낌. 사실 워시오프 팩 이렇게 발라놓고 나중에 마르면 피부에 딱 붙어가지고 지워지지 않을 때 너무너무 힘든데 이 워시오프 팩은 딱 발라놓고 그 수분감이 진짜 날아가질 않아서 지울 때도 정말 쉽게 딱 걷어내지는 편이고요. 이 팩 안에 또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수분감은 물론이고 피부 장벽 자체가 되게 탄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워시오프 팩이에요. 한 번만에 내 피부를 싹 예쁘게 매끈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립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옷까지 약간 지그재그 스타일의 옷을 좀 입고 왔고요. 실제로 이거 지그재그에서 산 겁니다. 제 옷장의 한 80%는 다 지그재그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오늘 제가 지그재그에서 픽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그냥 피부가 그냥 너무 예뻐 보이고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진짜 만족스러워요. 아까 제가 지그재그 단독 상품이 되게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오늘 제가 픽해서 보여드린 제품들이 바로 지그재그에만 있는 직잭핏 제품들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 흥미로웠던 사실이 매월마다 지그재그에서 단독 혜택을 공개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에 직잭핏 배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코덕이라면 이제 매월마다 신상들이 올라올 시기가 됐을 때 지그재그 뷰티로 또 한번 달려가 보셔야 된다는 점.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고 했잖아요. 10월 14일부터 시작하는 직잭 뷰티페스타에서 매일 90% 랜덤 쿠폰에 명품 랩풀에 진짜 엄청 혜택을 많이 줘요. 그리고 지그재그에서 또 뷰티페스타 알람 신청을 하면 30%나 또 추가 할인 쿠폰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제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있으셨다면 쿠폰
쿠폰까지 받으셔가지고 더 싸게 구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오늘 영상은 본 사람이 승자다, 진짜.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